선생님은 하드립이네. 어른이라 엄마 없잖아요 이러는 거였어. 아, 회사에서 이제 빡쳤던 일보다는 이제 어이없는 일들이 좀 많죠. 제가 유치원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유치원 애들이 저보고 갑자기 와가지고는 선생님 엄마 없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왜 부모님 안 불... 속마음으로 이 새끼가? 약간 이러면서 선생님도 엄마 있지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선생님은 하드립이네. 어른이라 엄마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이거 우리 엄마야 한번 보여줬는데 이건 할머니지 엄마가 아니잖아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할머니... 가스라이팅까지. 그러고 또 지들끼리도 패드립을 해요. 아이들이 갑자기 인형 놀이를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차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걸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개 놀라고 진짜 맵다 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요 가끔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일을 하시다 보면 애들이 약간 그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쪽을 좀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무조건 성악설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제가 아파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지가 다리 걸어가지고 자빠졌는데 선생님 괜찮아요도 아니야. 와 악마의 웃음 소리. 세상이 잘못됐다. 아니 그래도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고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이 아픈 거에 공감해준다 이런 걸 들었거든요. 약간. 공감을 해준다고요?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우 제가 울어봤거든요. 제가 너무 힘든 척하다 이러니까 애들이 모이더니 야 선생님 운다 하면서 다 같이 와가지고 본대 본대요. 세상이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트위치도 방송했으니까 설명글 보시고 트위치 방송도 꼭 놀러와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